성경 마태복음 4장 18절에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검을 던지는 것 보시오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 곧 거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. 그 예수님 제자 어부로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천한 어부들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에 이런 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닮아서 또 그들 속에 예수님 영이 계셔서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. 저도 제 주위에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거의 대부분이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거듭나서 자기 마음이 아닌 예수의 마음을 따라 사는 겁니다.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갈릴리 해변에 두 형제고 베드로한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바다에서 검을 던지고 저희를 어부라 말씀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살아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베드로에게 이 말씀하셨던 예수님 시몬의 그 안드레에게 하셨던 그 예수님이 어느 나를 보고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난 어부가 되게 하리라. 내가 나 같은 인간이 무슨 주의 종을 합니까? 나 같은 인간 내가 무슨 일을 합니까? 근데 예수님의 이끌림 받아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40년 세월이 많이 흘러갔습니다. 그동안 예수 내 마음 안에 계셔 주신 은혜, 복음, 죄사함, 그것이 한없이 기쁘고 즐겁습니다. 제 나이 된 우리 다른 친구들을 보면 늙어서 소망도 없고 일도 못하고 나이도 들어 뭐 힘도 약하고 처참하게 산다고 말들 하는데 저는 때로 뭐 돈이 없을 때가 좀 있어도 또밥한끼 굶을 때가 있어도 예수님 계셔서 예수 우리와 같이 사시면서 도우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할수 없습니다. 아주 드물게 예수 믿고 복음을 살던 형제나 자매가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은 교회에서 안 보이고 교회 다시 안 나오는 경우가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. 어떻게 살까? 이 좋은 교회 안에 있다가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. 물론 교회도 사람들이 모인 데이기 때문에 때로 의견 차이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다릅니다. 예수님 같이 계셔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면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. 마태복음 4장 18절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검을 던지는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이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. 예수님 저희에게도 저는 베드로가 아니지만 안드레가 아니지만 예수님을 따라서 사람 낳는 어부가 된 것처럼 복음전 전도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. 제가 복음을 잘 전해서가 아니고 일을 잘해서가 아닙니다. 부족한 것도 많고 약한 것도 많지만 옛날하고 달랐습니다. 내가 어릴 때 예수님 없이 살 때와 전혀 달랐습니다. 주님을 내 마음에 허락해 주시고 내 마음에 오신 예수님. 그냥 이런 것처럼 뭐 하루 바쁘게 지나다 보면 정신없이 살 때가 있는데 한 번씩 시간이 날때 예수님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죄 사함을 받았고 예수님 내 안에 계셔서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고
내게 없던 예수님의 평안이, 예수님의 지혜가 내 속에 살아있는 걸 볼 때 너무 놀라웠습니다. 이제 아예 나이도 많고 늙었습니다. 나이가 80이 됐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늙었다고 하기 싫어도 대접을 받고 하는데, 그것은 다른 의미로 보면 주님 앞에 가야 할 날이 가깝다는 의미도 되는데, 그런 것 잊어버리고 목회자로서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과 상담하고 교제하고 또 예수님 안에 사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. 여러분 다른 건 다 없어도 꼭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 마음을 읽고 예수님과 마음을 같이 하시고 또 주를 섬기는 그런 귀한 삶이 된다면 여러분 그보다 더 만족한 삶이 없을 줄 믿습니다. 갈릴리 해변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바다에서 거물 던진 거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. 거물 던진 어부를 보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? 다른 얘기하지 않았습니다. 나를 따라오너라. 예, 예수님, 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. 예수님 못난 저에게도 나를 따라오느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. 저는 수십 년 동안 어둠 속에 절망 속에 살던 내가 예수님 나와 같이 계셔서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산다. 또는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고 나에 대해서 이렇게 해롭게 한 사람도 없는 게 아니지만 예수님 안에서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았고 밝고 복되게 살 수가 있습니다. 앞으로도 주님 나와 같이 계셔 그 나라 가는 날까지 주의 손길이 저를 도우실 것 생각 너무 감사하고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생각이 모자라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겨내고 복된 삶을 살 수 너무 감사합니다. 어떤 친구와 예수님 같은 분이 있겠습니까? 혹시 여러분 단 한 분이라도 예수님 없이 혼자 사시는 분 계시면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같이 웃을 일도 기쁨도 열매 맺는 일도 이루셔서 삶이 하루하루가 보람되고 가치가 있게 되기를 빕니다. 감사합니다.